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얼마 전 딸기 뷔페를 이용하러 왔던 서울 드래곤시티에 재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랜드 머큐어 호텔의 중식당을 찾아왔어요. 제가 채널에 드래곤시티 관련 후기를 세 번째 올리는 건데 그래도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 다시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서울 드래곤시티는 총 4개의 호텔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그랜드 머큐어, 노보텔, 노보텔 스위트, 이비스 스타일스가 있어요. 이 4개의 호텔이 용산에 거대하게 위치하고 있는데 각각의 호텔마다 룸도 다르고 가격대도 다릅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그랜드 머큐어는 아코르 계열의 호텔로 장기 숙박이 가능한 5성급 서비스드 레지던스입니다. 물론 1박 단위로 호캉스도 가능하고요. 회전문을 통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로비가 보이고요. 제가 방문할 곳은 2층에 위치한 중식당 페이라서 로비 옆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나네요. 서울 드래곤시티의 중식당 페이 입구입니다. 여기가 2022년 11월에 오픈한 곳이라서 전체적으로 엄청 깔끔하고 새것 느낌이 풍겨요. 홀 좌석의 경우에는 곳곳에서 힙한 감성도 느껴졌는데 그래서인지 되게 젊은 커플 손님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홀 입구에 주류가 쭉 전시되어 있어서 살짝 구경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날 북경오리랑 디너 코스를 먹으러 방문했는데 특히 북경오리의 경우 방문 2일 전까지 미리 주문해야 했어요. 감사하게도 룸으로 자리를 배정해주셔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식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노톤의 컬러감이 사용된 것도 좋았네요. 비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페이의 메뉴입니다. 저는 1인 15만원짜리 강 디너 코스와 한 마리 16만원짜리 북경오리를 주문했어요. 참고로 디너 코스는 1인 95,000원부터 시작됩니다. 기본 반찬으로는 짜사이, 오이 피클, 짭짤한 땅콩이 나왔고 나중에 보니까 짜사이만 3번을 리필했더라고요. 기름기 촉촉한 북경오리를 먹어야 하니 시원한 콜라 한 잔을 주문했고요. 코스 요리 먹으러 왔는데 고량주를 참을 수 없겠죠. 38도짜리 연태 레드 한 병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본으로 따끈한 차를 내어주더라고요. 다른 호텔 중식당에서는 추가 요금을 내고 차를 주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뒤에 보시듯이 저렇게 커다란 포트에 차를 가득 담아주셔서 넉넉하게 마실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코스 요리랑 북경오리를 시켰더니 어떤 걸 먼저 먹을 거냐고 물어보셔서 북경오리를 먼저 맛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앞쪽으로 가져다 보여주셨고요. 확인이 끝난 뒤 북경오리를 손질하는 카빙이 시작됩니다. 북경오리 한 마리가 포함되어 있는 코스도 있는데 그건 4인 이상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북경오리 겉면 색상이랑 윤기 흐르는 모습을 구경하다 보니 오리고기를 싸먹을 전병이 나왔는데요. 1인 한 통을 주시더라고요. 따뜻한 차도 기본으로 주고 전병도 두 통씩 내어주니까 뭔가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북경오리 손질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여기는 북경오리 남은 부위를 요리로 만들어 제공하는 건 없다고 해서 좀 아쉬웠는데 북경오리가 맛있어서 다 잊어버렸어요. 바삭한 껍질 부위는 4점이 나왔고 나머지는 껍질과 살이 함께 붙어있는 부위였는데 껍질 겉면이 엄청 윤기가 나는 스타일이었어요. 먼저 아주 얇고 바삭한 식감이 특징인 껍질부터 먹었어요. 입안에서 순식간에 바스라져 넘어가면서 고소한 기름기를 남기는 맛입니다. 그리고 살이 함께 붙어있는 부위의 경우 오리 자체의 육향과 맛이 정말 진하게 느껴지는 게 특징이었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살코기와 껍질 사이의 지방층이 야들하면서도 촉촉한 기름기를 머금고 있었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잘 조리되어서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향긋한 고량주도 같이 조금씩 곁들이니까 고기나 술이나 아주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전병에 싸먹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숟가락에 소스를 묻혀서 전병 바닥에 소스를 먼저 얇게 깔아준 다음 그 위에 오리고기와 파채, 오이를 넣어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스를 질질 묻히지 않고 깔끔하게 먹기 좋더라고요. 진짜 근래에 먹은 북경오리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북경오리를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코스가 시작됩니다.
전체 요리로는 새우, 피단, 전복, 오향장육, 관자, 해파리 냉채무쌈이 한입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코스의 시장 요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갑고 새콤해서 입맛을 돋굴 수 있는 메뉴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코스 요리 전에 북경오리를 미리 먹었기 때문에 클렌저를 먹는 것 같은 느낌으로 새콤하게 입안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저는 겨자 맛이 쨍하게 느껴졌던 전복이랑 오독오독하면서 수분감이 쫙 뿜어져 나왔던 해파리 냉채가 좋았습니다. 강 코스의 두 번째 요리는 홍소 진금사찜입니다. 쉽게 말해 샥스핀이 나왔는데요. 가지런히 얹어진 샥스핀 아래로 숙주가 언뜻언뜻 보이고요. 한쪽에 놓여진 청경채가 색감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샥스핀은 이렇게 보시듯이 되게 부드럽고 몰캉한 식감인데 이 샥스핀 자체에 어떤 고유한 맛이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함께 곁들여지는 소스의 맛으로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입안에 넣으면 보들 몰캉한 것이 미끈하게 씹혀 넘어가는데 샥스핀 식감이 물컹한 편이다 보니 다채로운 식감을 더하기 위해 아삭아삭한 숙주를 곁들일 때 궁합이 더 좋습니다. 입안 가득 느껴지는 몰캉 꾸덕한 식감에 연태 한 잔 쭉 마셔주고요. 샥스핀을 중간 정도 먹고 난 다음부터 따로 챙겨주신 홍식초를 뿌려 잘 섞어 먹으면 좀 더 새콤하고 톡톡 튀는 맛이 더해져서 새로운 맛으로 다시 시작하듯이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스는 송로버섯 전복 관자구이입니다. 이건 진짜 뚜껑이 딱 열리고 난 후부터 트러플 향기가 계속 엄청 은은하게 풍겨와요. 야들하게 잘 익힌 전복과 가리비 관자에 아스파라거스, 트러플 소스가 곁들여진 메뉴입니다. 전복은 잘 손질되어 있고 칼집도 나 있어서 트러플 소스가 구석구석 잘 스며들어 있었고요. 가리비 관자는 아주 얇게 슬라이스 되어 엄청나게 야들야들한 식감을 자랑했습니다. 전복이 엄청 보들합게 조리되어 나왔는데 한입 먹으면 입안에 트러플 향기가 은은하게 베이스로 쫙 퍼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매운 걸 못 먹는 맵찔이라 매운맛을 잘 감지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매워 보이지만 먹고 나면 혀 끝쪽에 살짝 알싸한 매운맛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빨간 매운 고추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진한 알싸함과 깔끔한 매콤함을 원하신다면 고추를 살짝 으깨어서 소스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 요리는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트러플 향이 포인트였네요. 네 번째 요리는 검은콩 단호박 훈연 대구입니다. 생선과 함께 다양한 채소, 단호박이 나왔는데요. 이번 순서는 전반적으로 되게 담백한 편이었어요. 대구 겉표면의 튀김옷이 되게 얇고 탄탄한 식감이었는데 먹는 순간 바삭한 튀김옷 안쪽의 담백한 생선 살이 느껴졌고요. 특히 이번 순서에서는 단호박이 완전 킥이었어요. 여기 채소 사이에 숨어있는 게 단호박인데 담백한 생선을 먹는 중간중간에 단호박을 먹어주니까 단맛이 훨씬 잘 느껴지면서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그냥 생선만 나왔으면 너무 무난했을 것 같은데 아주 얇은 바삭함을 가진 튀김옷이랑 식욕을 돋궈주는 단호박의 달큰함이 포인트가 되었네요. 식사 전 마지막 순서는 셰프 스페셜 갈비찜입니다. 이게 그냥 처음 요리가 딱 나왔을 때에는 뭔가 고기가 좀 단단하고 질겨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진짜 엄청 부드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고기 결 따라서 부드럽게 찢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코스를 먹으니까 해산물이랑 육류도 골고루 나오고 다양한 재료를 다채롭게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고기를 먹어주니까 제대로 코스의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무난하고 깔끔하게 갈비찜을 먹은 뒤 앞서 미리 주문했던 식사 메뉴를 받았습니다. 식사는 짜장, 짬뽕, 볶음밥 중 선택 가능하고요. 사실 볶음밥이 맛있다는 후기를 봐서 그것도 궁금했지만 뭔가 짜장과 짬뽕이 중식당의 근본 같은 느낌이라서 선택했습니다. 짬뽕에는 전복뿐 아니라 관자, 해삼, 쭈꾸미, 새우 등 해산물이 엄청 야무지게 들어가 있는 점이 특히 좋았어요.
그리고 짬뽕 국물이 되게 맑고 깨끗한 느낌인데 이건 진짜 술 마시면서 동시에 해장 가능한 맛입니다. 국물도 깔끔한데다가 심하게 매운 편이 아니라서 해산물 베이스에 깔끔한 국물을 잘 즐길 수 있는 맛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재방문한다면 또 짬뽕을 시켜 먹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북경오리에 여기까지 먹으니까 배가 엄청 부르더라고요. 그래도 짜장면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니까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윤기가 반질반질한 짜장면입니다. 면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코스 마지막에 가볍게 먹기 딱 좋은 정도였고요. 짜장면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스가 되게 달큰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 특히 맛있게 먹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까지 다 먹고 후식으로는 자색고구마 시미로와 과일이 나왔습니다. 과일은 키위, 딸기, 포도가 나왔는데 영상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딸기가 정말 빨갛게 잘 익었어요. 당도도 높은 편이라 시원하고 달달하게 먹을 수 있었고요. 과일을 먼저 먹은 뒤 시미로를 먹어주면 엄청난 부드러움과 달큰함의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미로는 중국에서 먹는 디저트 종류인데 과일을 갈아서 으깨고 거기에 타피오카 펄을 더해 만듭니다. 보통 호텔 중식당에서는 망고 시미로랑 감 시미로를 많이 먹어봤는데 자색고구마 시미로는 처음 먹어봤어요. 지금 계속 접시 긁는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소함, 달달함, 크리미함이 조화로워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긴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호텔 중식당 페이 후기였는데요. 일단 내부 인테리어부터 젊은 층이 좋아하도록 신경 쓴 부분이 느껴지고 디너 코스의 경우 95,000원부터 시작이라 가격대도 마음에 든 곳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경오리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근에 광둥식 딤섬 전문 셰프도 영입했다고 알려주셨는데 다음에 북경오리 한 마리랑 딤섬 종류를 같이 시켜 먹어보고 싶네요. 페이에서의 저녁 식사 과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